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유명한 통기타 곡이라기보다는 기타를 배우면은 뭐 반드시 쳐봐야 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통기타 곡, 뭐 이름이 어쨌든 뭐 가장 유명한 통기타 곡 베스트 5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기타로 치는 곡 중에는 뭐 유명한 곡이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정한 곡이 뭐 정답은 아니고 뭐 여기 나오는 베스트 5를 순위로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런데 그래도 그 짧은 대중음악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뭐한 번쯤 접하게 되는 그런 통기타 곡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곡은 스팅의 'Shut Up My Heart'인데요. 뭐이 곡은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리메이크도 되고 뭐 작곡을 할때뭐 코드 진행이나 멜로디나 뭐 이런 것들이 소재로 쓰여 가지고 그냥 뭐딱 들으면 아 하는 그런 곡입니다. 뭐이 곡이 그 영화 레옹의 OST라는 거는 뭐 아실 분은 다 아실 테고요. 뭐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대부분 20대라 가지고 그 레옹이라는 영화가 신작으로 이 개봉이 딱 됐을 때그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봤던 사람이 아마 극히 드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뭐 저는 옛날에 신작으로 나왔을 때뭐 직접 극장에 가서 레옹을 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랑 가장 비슷한 영화가 그 원빈이 주연으로 했던 아저씨잖아요. 뭐 아마 그 아저씨를 만든 감독님도 그 옛날에 이 레옹을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고 감독의 꿈을 키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무튼 그럼 잠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곡은 그 캔사스의 더스트 인더 윈드인데요. 뭐 사실 이 곡은 70년대 유행했던 곡이라 가지고 뭐 저도 태어나기 이전에 그런 나왔던 노래라서 뭐 딱히 이 곡이 나왔을 때의 당시의 분위기나 뭐 유행을 뭐잘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이 통기타를 배우게 되면은 그 통기타 주법에 의해서 쓰리핑거즈라는 주법이 있거든요. 이 쓰리핑거즈라는 주법은 말 그대로 그 엄지, 검지, 중지, 이 손가락 세 개로만 이용을 해가지고 그 연주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쓰리핑거즈입니다. 그이 주법이 막상 배우면 별게 아닌데 그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또 이게 굉장히 화려하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주법입니다. 뭐이 주법을 또안 배울 수 없는 게그 많은 곡에서 또이 주법이 응용되지거든요. 뭐 가끔 기타 입시 실기장에서 면접관들이 뭐이 주법을 시켜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아무튼 이 더스트 인더 윈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쓰리핑거즈 주법으로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 주법을 배우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타 학원에서 그 계속 배우게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기타 학원에서 이제 많이 계속 그 세대를 걸치면서도 듣게 되니까 이 세월이 흘러서도 그이 곡이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사람들 귀에 남게 되는 그런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곡은 그 유튜브에서 가끔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뜨는 그 신동엽 씨가 옛날에 기타를 치던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도 나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럼 잠깐 더스틴 더 윈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터스트 인더 윈드로 슬핑 거주 주법을 배웠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배우는 기타 주법 중에서, 예, 그 퍼거시브 주법이 있거든요. 이 퍼거시브 주법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럴듯하게 그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그 통기타 연주곡이 그 익스트림의 모어댄 월드입니다. 뭐이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달달한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또이 곡을 부른 익스트림이라는 밴드가 그렇게 달달한 곡을 부르는 밴드가 아니고 굉장히 신나고 센 펑키 스타일의 그런 음악을 하는 락 밴드입니다. 락 밴드. 그래서 이 익스트림의 앨범 중에서는 그 달달한 곡은 그냥 이 모어댄 월드 이거 한 곡,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어댄 월드 같은 달달한 스타일의 음악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이곡한 곡만 듣고 그 익스트림의 앨범을 구입하면은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익스트림이라는 밴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해가지고 기타를 시작한 이후에 포함됐던 그런 밴드라서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좀 줄이도록 하고요. 그이 모어댄 월드라는 그 곡의 뮤직비디오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그 흑백으로 굉장히 분위기 있게 잘 찍었는데 요그 모어댄 월드의 뮤직비디오를 그 잭블랙 아시죠? 잭블랙이 뭐 거의 싱크로율 100%로 리메이크한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연달아서 보시면은 예,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어댄 월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곡은 Falling Slowly입니다. 이것도 이 원스라는 영화의 OST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또다 아시겠죠?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제가 썼던 책 무림구 사상학 2권의 그 작곡하는 법의 뒤쪽에 부록으로 그 영화로 배우는 작곡하는 법 해가지고 그 섹션으로 넣어뒀거든요. 그이 영화가 원래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진 독립 영화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또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뭐 길거리 간판이나 아무튼 뭐 이런 음악 관련 콘텐츠의 제목을 지을 때이 원스라는 이 영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영화가 굉장히 재밌으니까 그 혹시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고, 그, 배우기가 쉬운데 반해서 약간 핑스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통기타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치게 되는 그런 통기타 곡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코드 진행의 후반부는 약간 그, 가스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점점 그, 감정이 고조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노래인데,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뭘 넣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음악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밴드가 비틀즈잖아요. 예. 비틀즈의 노래 중에서 예, 블랙버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곡은 완전히 초보들한테는 약간 무리일 수도 있는 뭐 그래도 조금 열심히 연습하면 뭐 아름다운 선율의 기타 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 C 코드, D 코드, F 코드 이런 기초적인 그 코드 체인지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좀 많이 도전하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비틀즈가 왜 유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무림공주사상화 2권의 작곡하는 법에 제가 잠깐 제 생각을 써놨는데요. 사실 비틀즈가 그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들어보면 뭐 요즘 음악보다 뭐 사운드도 많이 피고 뭐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듣게 되는 이런 그 모든 대중가요의 모든 장르들 있잖아요. 이 음악 장르를 만들어내고 또 완성시켜 놓은 그런 밴드, 예, 그런 밴드라 가지고 이게 대단하게 그렇게 추앙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음악에 관심이 있고 뭐 듣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은 뭐 비틀즈를 혹시 모르신다면은 꼭 찾아보시고 많이 들어보시고 생각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블랙버드를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